안녕하세요, 굽살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브라인 영상에 이어서 브라인을 급여할 수 있는 급여통에 대해서 리뷰를 남겨보도록 하는데요. 지금 여기 저희 어항에 보이시는 급여기 보이시죠? 기존에 이런 뽁뽁이 제품과는 다르게 어항에 거리식으로 제가 새로 구매를 했거든요. 이 뽁뽁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급여를 하는데 이렇게 물속에 뽁뽁이 오래돼가지고 떨어져가지고 제가 애를 먹었던 적이 있었어요. 뭐 대부분 구독자분들이 그러시겠지만 어항 여러 개 있으신 분들은 일일이 이렇게 급여통을 구매하기가 금액대가 금액이라서 한 군데에 먹이를 많이 주셨다가 다 먹을 만하면은 반대쪽 밑에를 옮기고 이런 식으로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너무 많은 양의 브라인이 어항에 쏟아져서 좀 애를 먹으셨을 경우도 많으셨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새로운 방식의 급여통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쿠팡에서 아크릴 거리식 입체형 브라인 슈림프 급여기 3,800원에 구매를 했고요. 이게 지금 장점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일반적인 지금 급여통 같은 경우 밑에밖에 지금 브라인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밑으로만 공략을 해야 되는 반면에 이거는 크기는 작지만 지금 밑에 그리고 측면 쪽도 구피들이 공략을 해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크기에 비해서 많은 브라인이 유출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구피들한테 여러가지 치어 사이즈 관계없게 다 잘 먹을 수 있어서 요게 지금 작은 경우지만 여러 군데로 분산을 시킬 수 있어서 또 많은 구피를 키우는 분들한테도 깔끔하게 급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고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 장점은 이제 헹구기가 쉬워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브라인 다 주시고 남은 브라인이나 이 찌꺼기 같은 경우는 그냥 떼셔가지고 물에 헹궈주시고 그대로 다시 사용하시면 된다는 점. 그래서 너무나 관리하기가 편해서 이제 기존의 제품들은 벽보기 또 뗐다가 부셨다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나중에는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잘 떨어지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그래서 그런 불상사를 없애기 위해서 이런 제품들로 구매해 보시면은 뭐 여왕에 있는 구피들이 호황하며 아주 건강하게 잘 자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단점이라고 치면은 어항 수위를 높게 하는 걸 좀 싫어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수위가 낮아버리면은 지금 밑에까지 데이지 않기 때문에 구피들이 먹이 공급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 빼고는 단점이 없고 수명 부분도 뭐 제가 봤을 때는 10년 이상 쓸 수 있을 정도로 단단한 구조에 아주 잘 만들어진 제품이기 때문에 3,800원 금액이 뭐 적은 금액이 아닐 수 있겠지만 한번 사면 오래 쓰실 수 있으니까 구독자분들도 새로운 제품에 새로운 유형의 급여기를 한번 사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 굽살이었습니다.